매년 4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놀려볼까?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볼까? 하거나 혹은 숨겨둔 마음을 고백하는 날이 있죠? 요즘의 만우절도 숨겨둔 마음을 고백하곤 하시나요? 아니면 서로 안 속기 위해서 경계심만 바짝 세우고 있나요? 오늘의 에피소드 만우절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만한 만우절의 추억이 있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우절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만우절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거나 너무 많이 속여서 이제 만우절이 어느 순간부터는 잊혀지기 시작하기 합니다. 뭐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만우절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여러분들의 만우절은 고백의 날이었나요? 아니면 우픈 에피소드들을 만드는 날이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만우절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번 주 사연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제 만우절 썰을 하나 말을 해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 한 번 했던 만우절 장난이 제일 좀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2학년 전체 전원이랑 1학년 전원이랑 조끼를 바꿔 입고 그 명찰이 달려있는 조끼를 바꿔 입고 2학년 애들이 1학년 교실로 가고 1학년 애들이 2학년 저희 반 교실로 갔어요. 바꿔서 다 앉아있는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오기 전까지 다 엎드려 있었어. 우리는. 그래서 맨 가운데 앞뒤 옆 다 합쳐서 맨 가운데 앉은 친구는 그 코스프레 옷을 입혔어요. 저희가. 무슨 막 되게 막 고스로리 같은 옷을 입혀놓고 다 엎드려 있다가 선생님이 와도 선생님이 불러도 안 일어나다가 선생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수업 시작하고 10분 뒤에 이제 그 당시에는 착신아리가 처음 나왔을 때라 착신아리 벨소리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착신아리 벨소리를 딱 10분 뒤에 울리게끔 알람을 해놓고 착신아리 벨소리가 울리면 가운데에 있는 코스프레 한 친구가 서서서서서서 하고 일어났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 친구가 이제 얼굴 막 허옇게 해놓고 이러니까 매우 놀랬어요. 그 당시에 엄청 막 그리고 아유 쟤 뭐니 귀신가 뭐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놀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2학년 둘 다 혼났어요. 그 수업 중에 한 20분을 까먹은 거죠. 다시 다 원래 반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학년 반, 2학년 반 전부 다 혼나고 그게 저희 제 인생의 가장 레전드 만우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의 만우절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봅시다. 애쉬 프로스트님께서 적어주신 만우절에 있었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우절 다음날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MT 첫날에 우연히 본 17학번 새내기였는데 첫날이라서 무심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조용히 지켜보니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간을 잡고 만나서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가 시간이 애매하게 안 맞아서 결국 카톡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전에서 자취 중인데 집 근처에 있는 양화대교로 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4월 2일에 그 메시지를 보내서 참. 신청곡은 원 오케이 락의 신곡 20-20입니다. 원래 비극적인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웃어야 될 라디오에 비극적인 면 진짜 한강 갈 것 같아서 선곡을 바꿨습니다. 후. 지금 만우절... 원래 있었다기보다 만우절 다음날에 고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만우절을 늦게 장난친 것처럼 만우절 장난을 늦게 친 것처럼 돼서 안타깝게 됐다 라는데 팩트를 하나 더 말하자면 그냥 그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깐 걸 수도 있어요. 꼭 그게 4월 2일날 보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다면 4월 2일날 보냈어도 그 여성분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 착각을 낳으시는. 네. 그렇습니다. 삐롱. 애도를 드리며 신청곡을 해주신 원 오케일락의 2020 들도록 할게요. 네, 신청곡으로 해주신 원 오케일락의 2020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금 채팅창에 보시니까 생애 첫 고백이라서, 네,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안녕, 나는 척추의 요정이라고 해. 형들 현재 초홍증에 라디오에 흠뻑 빠져들어서 척추가 굽어져 있어. 초홍증의 야릇한 목소리에 몸이 흐느적한 건 알겠지만 모두 척추를 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라디오를 듣자. 그럼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착각이 아니었나,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오히려 그거를 난 하필 그게 4월 2일날 보내서 아 참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완전 착각 중에 왕착각 아니냐? 그냥 여자애가 깐 건데?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뭐 그 여자애랑 뭐 서로 연락을 뭐 좀 주고받았다던가 좀 그럴싸함 할 만한 기류가 있었다던가 그런 거가 서술되어 있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만우절 다음날에 써버리는 바람에 고백을 까버려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까인 거야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며 다음 사연 아라리오님의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초홍님. 제가 겪었었던 일은 새벽에 초홍님께서 한참 레스토랑스에 고구마를 드시고 계셨을 때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는 길 수도 있으니 읽기 힘드시거나 귀찮으시면 제 사연을 빠르게 넘기실 경우 스킵하셔도 됩니다.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트위치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준 스트리머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창조물로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평소 지갑을 항상 닫아놓는 사람을 열게 하시고 닭들이 땅에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항상 주식으로 치킨을 들고 천민들을 구제하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원하는 건 뭐든 돈만 내면 다 만들어주시며 군대라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재거리를 들고와 더욱 즐거운 창조물을 만드시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유일한 분, 아마 정신상담병원이 있었다면 이 원장님이실 것 같은 레바님. 또 한 반은 항상 고통받는 난민, 백성, 천민들을 위하여 기꺼이 채찍을 들고 잠깐만! 채찍을 누르시고 피자를 한 장 원하시고 세 마리의 고양이와 한 마리의 올빼미를 기르신 이초홍님입니다. 마지막 한 분은 제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트위치로 넘어오게 한 사람입니다. 블리자드 카드게임 하스스톤을 하시는 나효니님의 방입니다. 이초홍님을 제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항상 따효니님 방송만 보게 되었습니다. 무욕설을 추구하시던 따효니님께서는 제가 방송을 항상 봤지만 정말로 절대 욕을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따효니님은 레바님과 친숙한 정지나 뭐 스택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 이초홍님께서 고구마를 드시고 계셨을 때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따요니님께서 이번 하스스톤 게임의 새로운 확장팩 운고로를 위한 여행이라는 팩에 남은 신규 카드를 전부 공개한다는 방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드시는 방송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초홍님 방송을 볼지 따효니님 방송을 볼지 계속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흐르는 돌창의 피는 본능적으로 따효니님을 원하였기 때문에 다음 사연을 읽으시려고 할 때 따효니님 방송으로 가서 남은 신규 카드를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때 터졌습니다. 따효니님 외에 3-4명의 스트리머께서 정지를 당한 겁니다. 초홍님 방송을 보면서 따효니님을 검색해봤지만 채널 자체가 없어져 있었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따현이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당하시다니. 알고 보니 해외 스트리머의 방송을 따현이님께서 도방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정지를 당하셨다고 하니 평소에도 확장팩이 열리면 도방을 하셨는데 왜 하필 만우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4월 2일 기준의 정지는 풀렸습니다. 조웅님의 고구마 먹방이 끝난 다음 사연 주제가 만우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길래 그때 있었던 일을 올려봅니다. 신청곡은 따요니님이 정지당한 것을 기념하여 노라조가 부른 대박이야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대박이야라는 걸 처음 봤는데 대박이야가 아니라 니팔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팔자야 신청곡 네, 받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방이 뭐냐면요, 도둑방송이라고 해서 그 스트리머나 방송인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방송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음란함이 가득 찬 유명한 스트리머인가요? 수위가 줄타기면서 운영자 마허까지 유혹하던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여튼 따요니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남의 방송을 하는 것을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래요. 그게 하필 또 블리자드의 공식 방송이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 거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큰 그게 아니라 하루 1일 정지여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24시간 정지여서. 그래요, 따요니님의 웃지 못할 해프닝, 그게 하필 또 만우절에 일어났던 해프닝, 제가 그때 또 고구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때의 해프닝. 알겠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라리오님께서 신청곡으로 남겨주신 노라조의 니 팔자야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 해주신 노라조의 니 팔자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따윤이님 하루 정지 당하고 네, 잘 마무리 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요. 고구마 사연이 있던 날 다음 날 어떻게 딱 그 사연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일이 겹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라디오님의 어쩌면 이번 연도에 재밌는 만우절 사건은 이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후기인가 문희님께서 남겨주신 만우절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제 막 들어온 고등학교 1학년. 서로 어색해서 같은 중학교 출신 아이들끼리 뭉쳐다니다가 이제 조금씩 섞여 들어갈 시기였습니다. 뭐랄까 허세와 허풍이 좀 심한 다른 중학교 출신의 친구를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죠. 네, 이 친구가 사건의 발달입니다. 때는 4월 1일 교실을 들어옴과 동시에 자기 생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라치지 마 라고 하면서 야 오늘 만우절이다 그럴듯한 구라를 가져와라 이랬죠. 그런데 그 생일이 A란 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죠. 그러고 나서였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이었을 때일 겁니다. 자랑스럽게 휴대폰에서 웬 여자 사진을 보여주며 며칠 안 된 여자친구라고 보여주더군요. 딱 봐도 이건 쿨하다 100%네 여기에 내 전재산을 걸 수 있어 라는 감이 오더군요. 온달과 평강공주도 아니고 허세를 부리는 뭔가 어벙벙한 그 친구가 여자? 그 여자가 전생에 나라를 팔지 않는 이상은 사귈 전무한 여자의 사진을 아무리 잘 속아주는 저여도 그래도 믿지 못할 그럴듯한 사기여야 믿을 텐데 누가 봐도 저 사기예요 푸잇푸잇 이런 느낌이었기에 전 거짓말 치지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라고 하더군요. 사진을 아무리 보아도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찍은 사진은 아니었고 사진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꿋꿋하게 안 믿었습니다. 교회 아는 동생이라는 말에 이 친구를 소개시켜준 같은 교회를 다니는 A란 친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얘 여친이냐? 뭔데? 이러더니 사진을 보더니 그 친구한테
몰아치지 마. 내가 널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디서 사기야. 이때 그 친구가 거짓을 인정했다면 모든 것이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의 허세는 더욱 거짓을 부풀렸습니다. 계속 당당하게 오히려 번호도 보여주고 연락도 하고 그런다면서 역정을 내며 연기하던 그 친구. 그 말에 결국 A는 자신만 알고 있던 팩트를 던졌습니다. 얘 너 싫어해. 하도 네가 들이대서 싫다더라. 그리고 이 번호 어디서 알았냐? 그 소리에 궁금해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노는 친구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는 친구들이 가세를 하자 이를 빠르게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라질이다. 그럼 전화해봐라. 등등. 남부의 거친 기운은 그 모든 행동 절차를 무시했고 거짓을 인정할 타이밍을 아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번호는 다른 몇몇 친구들 손에 들어가고 결국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한 명이 문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당연히 거짓이었습니다. 단지 썸녀도 아니고 그냥 아는 교회 동생이었어요. 거기에 네, 싫어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그 교회 동생은 소문에 의하면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청곡은 그 친구를 생각하며 배치기의 140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생일이고 내일이 시험인데 잘 보라고 좀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이 생일이시라고? 4월 7일이 생일이시라고요? 4월 7일이 생일이신 건가요? 와우,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4월 8일 내일 있을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해주신 배치기의 140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 해주신 배치기의 140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허세가 많은 친구들은 저도 싫더라고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허세 떠는 것만큼은 좀 되게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요.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 다락방 피아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만우절 사연이에요. 만우절하면 매년 재미난 일들이 있지만 딱 첫 순서로 생각나는 기억나는 고2 때 일이 있습니다. 그날 4월 1일도 어김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속이기 위해 만우절 장난이 이어지고 왁자지껄하게 뭐 친구들끼리의 장난 그리고 결국 막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남고의 풍경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만우절이라는 걸 등교 전까지 몰랐기 때문에 오늘 야자가 없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공부할 공책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학교 규칙상 석식을 신청 안 한 친구들은 나가서 먹고 야자 시간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므로 때문에 전 집에 가서 밥 먹고 공책을 챙겨올 생각이었죠. 그렇게 집에 도착할 무렵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도 있는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별 2-3샵으로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친구가 나한테 장난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여자였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뭐지? 멍때리는 것도 잠시 다시 한번 여보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생각도 못한 예쁜 목소리에 당황함을 뒤로하고 네, 누구시죠?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절 한 번 더 당황하게 했어요. 네? 그쪽은 누구신데요? 아니, 본인이 전화를 걸어놓고 누구신데요? 라며 뭔 해소리를 하는 거지? 라며 대화를 이어갔죠. 아니, 그쪽이 전화를 거셨잖아요. 제가 뭘 걸어요? 그쪽이 걸었잖아요. 뭔 개소리야? 무지 당황했었습니다. 만우절이긴 한데 모르는 여자가 장난 전화를 건다고? 아니, 그쪽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거셨잖아요. 뭔 소리예요? 여자애도 기가 차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 야,
너 누구야? 장난 전화 하지 마라. 갑자기 어이없고 답답한 억울한 마음에 억울한 느낌까지 들었죠. 제가 그 당시 답답함을 못 견디는 성격이라 살짝 말투도 격양되었습니다. 아니 참나, 아 저 이 누구누구누구인데요. 넌 누구냐? 어? 아니 그쪽이 먼저 그러는 거 뭘 장난 전화 하지 말래. 여자애도 살짝 기분이 언짢은 느낌이었죠. 그치만 침착한 듯 화를 삭히는 듯 저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기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막 장난 전화 걸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뭐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 수도 없고 어이없었지만 만우절이라고 누가 아무데나 장난 전화하는구나 하고 해피닝으로 넘기며 밥을 먹고 학교로 다시 향했습니다. 야자 시간 전까지 여유가 있었기에 친구들한테 존나 어이없는 전화가 왔다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후에 생각해보면 그때 분위기가 뭔가 지들끼리 웃음을 참는 분위기였죠. 물론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여긴 남고역스니까요. 근데 한 놈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아니 참나, 전 이 누군데요? 뭐? 어디서 좀 전에 한 말과 느낌이 같은데? 주변에 애들도 빵 터졌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잖아요.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한 놈에게 기술을 걸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학교를 나가고 친구들은 학교 앞 매점에서 끼니를 채우고 때우고 있었죠. 그때 A가 장난을 치자면서 B의 핸드폰과 자기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A 휴대폰으로는 발신자 표시금지로 여자의 전화번호를, B의 핸드폰으로는 내 번호를 누른 거죠. 그리고 수화기를 서로 바꾸게 되고 거꾸로 해서 마주보게 돼서 서로 대화가 하듯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로 폴더폰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이 서로 교차시켜 놓으면 아다리가 참 잘 맞더군요. 저도 웃겨서 빵 터지고 애들은 참나 에이 저 이 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반복하며 아직은 가끔 그 말투를 흉내내곤 합니다. 그치만 제가 이 일로 첫 번째로 기억나는 이유는 친구들 때문이 아닌 그 여자애 때문이었죠. 제가 살짝 목소리나 말투, 말하는 모습에서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그 애가 궁금해졌어요. 목소리가 예뻤던 것도 있지만 충분히 화도 내고 짜증날 만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날 달래듯 말하는 것 또한 매력이 느껴졌죠. 그래서 A친구한테 번호를 받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격양된 말투에 대해 사과도 하고 문자를 이어갔죠. 같은 동네 여고에 다니던 여자애더군요. 문자는 말투에서도 차감차감이 묻어나던 그 친구와 며칠 사이에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에 제 첫 연애 상대가 되었어요. 대학을 멀리 가게 되고 군대도 생각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헤어지게 되었지만 첫사랑이라 그런지 만우절하면 여전히 그의 생각이 조금씩 나네요. 신청곡으로 어쿠스틱 콜라보의 수줍은 내 사랑을 신청해주셨어요. 와... 지금은 결국 헤어지시긴 했지만 근데 저런 기억은 정말 저런 첫사랑의 기억은 되게 엄청 많이 남죠. 사연 자체가 거짓말이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좀 어쩌보면 되게 그 폴더폰 옛날에 서로 거꾸로 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같이 대화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저거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장난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또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신청곡 해주신 어쿠스틱 콜라보의 수줍은 내 사랑 듣고 올게요. 네, 되게 뭔가 장난기 넘쳤지만 끝은 살짝 달달했던 만우절 잘 들었습니다. 선곡도 너무 좋네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수줍은 내 사랑 너무 달달하고 방금 써주셨던 마지막 부분과 선곡이 또 너무 잘 어울렸던 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앞으로 사연 두 개 남았습니다.
발마오프라님의 사연입니다. 만우절.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생활을 하던 2007년 만우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는데 3월 어느 날 브라의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을 하더군요. 4월 1일에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은 왜?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들뜬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지겹고 힘이 들던 공장 일도 룰루랄라 하면서 뭐 그리고 소개팅 당일 저녁 약속 장소에 친구와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나름 제 취향이었어요. 우선 친구랑 껴서 셋이 이런저런 대화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뭐 정석적인 대화를 한 것 같지만 아무튼 23 모쏠 드디어 탈출인가? 하는 생각도 스멀스멀 들었죠. 뭐 그리고 친구가 빠지고 저희는 둘이 가볍게 식사를 하고 걸어다니며 이야기도 나누고 조용한 곳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좋게 흘러갔죠. 그리고 12시가 넘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소개팅 누나가 자기야 하더군요. 저는 물음표를 띄우며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는 그저 실실 쪼개고 있고 소개팅 누나는 미안해하면서 웃고 있더군요. 영문을 모른 채 있는데 친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우절이라서 장난을 친구라고 하더군요. 친구와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사귄 사이였고 장난기가 많은 두 사람은 만우절 기념으로 자기 여친을 소개시켜줄 겸 해서 이런 이벤트 아닌 장난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짜증이 확 나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름 재밌는 추억거리긴 했지만요. 요즘 가끔씩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아 참! 브라 친구는 얼마 못 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이다 이 녀석아. 바빠서 그 친구랑 몇 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는데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네요. 신청곡은 이수영의 얼마나 좋을까입니다. 와 근데 좀 너무했다. 진짜 좀 너무했다. 좀 심하게 너무했는데 이거 진짜 뚝배기 갈아야 되는데. 오. 자기의 여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주려 했는데 그걸 장난으로 내가 여자친구 죽방 안 갈군 게 정말 당했네요. 좀 충격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줬다고? 좀 너무 심했다. 너무했다. 나빴다. 상처받았겠어요. 정말. 그쵸. 이미 연 끊은 친구라고 하네요. 가끔씩 궁금하긴 하지만 굳이 먼저 찾아가면서까지 연락할 친구는 아닌 거죠. 그래요. 어쨌든 발마우프라님의 신청곡 이수영의 얼마나 좋을까 듣고 올게요. 네, 발마우프라님의 신청곡 이수영의 얼마나 좋을까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통수를 친 친구, 매우 나쁜 친구. 지금은 또 연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좀 너무 나빴다. 그거는 너무 나빴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보야다카라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마지막 사연 가겠습니다. 오, 잘못 들었어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만우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홍씨. 오늘도 숨어서 덕질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당신. 히히 만수무강하세요. 아이씨유. 만우절이라고 하니까 대학생 시절이 생각나네요.
바야흐로 제대 후 복학을 했을 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만우절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었고 대학교까지 와서 만우절에 무슨 일이 있겠어 싶었죠.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학교에 등교를 했고 공강 시간을 허무하게 때우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아니 동경하는 교복들이 보이더군요. 대학교의 교복이라니, 고등학생들이 답사라도 왔나? 시험 보러 왔나? 라고 의아하며 정말 단지 궁금해서 호기심이 넘쳐서 교복을 입은 곧 여고생이 아닌 아흠 여학우들을 관찰했습니다. 체크무늬, 스트라이프, 땡땡이, 항아리, 정말 다양하더군요. 거기에 스타킹까지의 조합이 아주 환상. 그렇게 연신 개꿀을 외치며 살피던 중 같이 다니던 형이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알려줘서 안타깝게 그만두게 되었죠. 도대체 이런 생각을 누가 냈을지 참 궁금해하면서 감사하네요. 다같이 외쳐요, 교복 만세! 신청곡은 노홍철의 소녀입니다. 그래서 저 여하구들은 결국 그거였다는 건가요? 그 대학생 친구들이 노래를, 아니 저 코스프레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복을 입어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학생이라는 건가요? 아니 취향을 고딩 때 입은 교복을 입고 온 거겠죠? 그래요, 당신의 교복 취향 잘 알았습니다. 보야다카라사님은 일본에 가서 그 AV를 사오셨을 때부터 저 소녀라는 단어를 잘 느꼈어야 되는데. 뾰뾰. 그래요. 만우절이라 하면 옛날에 제가 교생 실습하던 시절 때 저한테 장난쳤던 학생들이 생각나네요. 헤헤헤. 그래서 그런지 교복, 학생 관련 드립을 못합니다. 헤헤헤. 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그렇다면 초코하임님이 옛날에 교생 실습을 했다는 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야, 이분? 몇 살이라는 거야, 옛날이면? 옛날에 교생소 했다고? 잠깐만요. 몇 살이죠, 당신? 당신 대체 몇 살이야? 옛날에 교생 실습? 이상한데? 이분 몇 살이지? 30 안 넘었어요 하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네? 이 아재놈아? 죄송합니다. 신청곡 노홍철의 소녀 듣고 올게요. 네, 보야다카라사님의 신청곡 노홍철의 소녀 듣고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이제 교복 만세를 외치는 사연이었네요. 그래요. 오늘의 사연, 재밌는 만우절 사연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중에서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우린 동갑이야 초홍증 헤헤헤 자 기본 이다 오빠라고 불러봐 딱딱 거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돼 흥흥 친친 오빠 초코하임 오빠 까불지 마세요 저 패기 전에 죄송합니다.